반지. 표준 규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KS 규격. 대한민국 반지 표준 규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지의 안돌레가 아닌 안지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반지 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2호인데요. 여기 주얼리샵 사이트에서 보고 샀는데 제 손가락이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만 반지 호수는 어떻게 측정하셨는지요? 네? 아, 그게... 자신의 호수가 12호라고 알고 있는 여성. 그녀는 어째서 12호의 반지가 맞지 않았던 것일까요? 1번. 혹시 종이나 실로 측정한 걸까요?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 시 최대 3호수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2번. 브랜드 자체 규격 혹은 외국 규격 역시 KS 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S 규격으로 제작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네, 마지막 3번. 링 게이지를 사용하더라도 KS 규격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지 호수는 어떻게 측정하셨는지요? 네? 아, 그게 인터넷에서 링게이지 아무거나 주문해서 측정했거든요. 아, 링게이지를 잘못 사용하셨네요. 그렇다면 반지 호수 게이지 측정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반지 호수를 알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봄게이지와 링게이지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측정을 하기 전 KS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봄게이지는 착용하고 있는 반지의 호수를 알고 싶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반지를 게이지에 표기된 호수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링게이지는 내 손가락에 맞는 반지 호수를 찾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여러 호수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착용이 가장 편안한 것을 선택합니다. 아, 저는 14호가 맞았네요. 손가락이 부을 때도 있으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에 측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겠어요. KS 규격 표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판매자와 고객 모두 편리하고 정확하게 반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S 규격 꼭 확인하세요. 나를 빛내줄 바른 선택, 바른 사용.